안녕하십니까. 예. 요놈 이름 뭐예요? 예, 이 이름은 마시멜로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저는 이게 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마음에 따라 약간 틀릴 수는 있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마시멜로에 약간 색소를 넣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꽈 가지고 만든 어떤 그 사진을 저희가 이 제품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병훈 기자님이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페더버스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 저번에 이름을 세 마리를 다 주셨는데 누놈 예, 예. 이름은? 예, 이 이름은 마시멜로입니다. 아, 예. 그리고 나사에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 그 원단이 있는데요. 네. 이 원단이 리얼 그래픽이라는 원단입니다. 리얼 그래픽. 예. 어. 그래서 사진과 똑같은 그 퀄리티를 가진 인쇄를 이제 직물에다가 아니면은 그 가죽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와 같은 개념이네. 예,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칠을 했고요. 네. 저희는 이 원단을 갖다가 프린팅을 해서 잘라서 이제 패치화를 해서 어디나 이제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칠이 아니고요. 예. 컬러링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컬러링이자 페인팅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응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패치를 올렸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 패치가 지금 현재는 뭐 미국에 좀 유명한데 나사라는 데도 지금 저희가 샘플이 들어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패디워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예. 예. 자, 이게 보면은 가슴이 따뜻해지는데 예. 제가 매번 이제 뭐 여행장님께 질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여러분은 이제 그 물, 네. 햇살, 공기 이런 걸 돈 주고 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만, 물은 예, 물은 간혹 이제 그 저기 생수로 파니까요. 햇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자연이 주는 많은 아름다움들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돈 주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즉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저희가 이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전부 다 모두 다 공짜입니다. 맞죠? 예.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했던 칸 네. 아카데미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된 글로벌한 프로젝트라면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그 국내나 국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라? 예, 영어 예. 공부를 하고 싶은 예. 사람들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우리 지금 아트 코리아 방송이 찾고자 하는 게 보물들이거든요. 네. 보물이 맞습니까? 네, 보물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요. 네. 동아일보에 이제 기자를 영입하시다가 네.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네. 학원가에 이제 가셔가지고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익훈 학원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되셨는데요. 네. 강의를 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그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강의를 비싼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갈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갈망. 그건 어떤 교사들도 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무료로 하게 되면 당장은 그분도 이제 어떤 생활적인 그 어려움이 겪겠지만 그걸 과감히 포기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리신 겁니다. 아, 정리해볼까요? 예. 사회적인 게 사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사교육 문제를 한마디로 홀로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의 햇살과 물과 공기를 공짜로 예. 공급하겠다는 이런 엉뚱한 예. 생각을 하신 거네. 예,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영어 강의를 공짜로. 그러니까 영어 강의를. 예. 그렇죠. 청소년들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 예. 사회적으로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예. 예. 첫 발돋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는요. 네. 일단 사교육이 일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너무 문제가 크고요. 네. 그 문제를 갖다가 그냥 교육은 누구에나 오픈돼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한마디로 닷컴이라는 데인데요. 네. 저도 이제 어려울 때 한마디로 닷컴. 예, 한마디로 닷컴. 예. 저도 어려울 때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영어 교육을 좀 청취하고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우리 기자님 영문학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원래 이제 스킬이나 이제 말하는 거는 좀 그 자주 사용 안 하면은 줄어들지만 우리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영어 경부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안 까먹기 위해서 저도 계속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그래야지 뭐 영어를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나만 알고 있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알려드렸는데 네. 여기가 2012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회원 수가 벌써 9만이 됐습니다. 9만이면 적지 않은 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종편 방송에서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청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고 영어 공부를 진짜로 하고 싶으시다면 A부터 Z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독자 입장에서 이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공짜입니까? 예. 두 번째, 그 이 강의 수준은 이제 받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ABC로 하면? ABC로 하면 B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급 이상. 이상의.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초급도 처음에 요거를 한 번, 몇 번 반복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분이 좀 철학이 있으셔가지고요. 좀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그 비유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의의 질이 좋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예. 교재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재 장사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 박표 기자님 그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책을 사봤고요. 사보았고. 예. 예. 그리고 책 편집이 요즘은 되게 발전이 돼서 이걸 부풀리거나 아니면 해외 원서를 몇 개 이제 해설을 해가지고 계속 장수를 더 넓힐 수도 있는데 이분은 딱 핵심만 딱 넣고 강의를 들어서 자기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교재 장사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이분의 철학이 옳고 든 것인가? 예, 예. 또 우리 박병 기자님이 검토하고 검증해서 안내하는 예. 것인가? 이거를 박병 기자님의 명예를 걸고 여쭤보는 예. 거죠. 그래,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의혹이 많았습니다. 너 책 장사 아니냐? 물론 있었죠. 예. 예. 뭐 이거를 공짜로 하면서 후원을 받는 거 아니냐 누구 기업으로 그렇습니다. 받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놓고 그 이상은 받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게 너무 크면 다시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부위가 정말 우리가 소개해야 될 포인트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넘어가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환원하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네. 이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느끼게끔 강의를 듣는 강의자가 스스로 느끼게끔 내가 제가 지금 무료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책 안 사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좀 자기 재능이 키워졌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영어가 아닌 제3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느끼게끔만 하면 벌써 9만 명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렇죠. 그 9만 명 중에 어떤 분 한 분만 느껴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나오신다면 그러니까 사회에 굉장히 도움. 사랑 바이러스 공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박병 기자님이 안내하고 싶어서 이 예, 했습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청소년에게 한 말씀 요약해서 좀 해주시죠. 예. 청소년들이 항상 굴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의 부조리도 있고 뭐 어떤 돈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어떤 교육이 있는데 네.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릎을 꿇는 것보다 한번 찾아보고 찾아봐서 없으면 또 물어보고 없으면 자기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닷컴을 두들겨 봐라. 예, 뭐 여기를 두들겨 보셔도 되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칸 아카데미를 두들겨 보셔도 두들겨 봐도 되고. 예.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수유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익 토플 점수에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네네. 예. 또 유학 관련 게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닷컴을 문을 두드리면 유익합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점수 베이스로 많이 돼 있지만 요즘은 그 글쓰기 에세이도 상당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차지하는데요. 예. 이 한마디로 닷컴이 에세이 위주의 그리고 어떤 영작 위주의 지금 그냥 소위 그냥 영작 위주 자기가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깨끔 하는 그 영어 교육을 추가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
명작 실력도 늘릴 수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특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옷돈 붙여 한정판 운동화를 대판을 리세일? 이것도 또 질문 같은데요. 예. 신발을 산 사람들이 다시 대판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신발하면 조금 그렇죠? 예, 예. 예. 누가 신던 거를 냄새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근데 아예 신지를 않고요. 다시 비싼 가격에 대파는 이런 어떤 신종 직업군들이 있었거든요. 큰 틀의 리사이클의 개념과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요구 어떤 그 신발을 대파는 일이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친구들은 아. 그냥 여기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걸 어떤 기업화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 기자를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나왔고요. 네. 그거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네, 동기부여를 해주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내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그 전에 네. 이제 리세일 시장이 네. 지금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 1조 원이 전부 다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고팔고하는 네. 제 나라로 치면 뭐 중고나라 같은 형태의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한 2015년에 그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네. 그 스타디움 부스라고요. 네. 예. 여기가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지금 그 뉴욕 소호에 84평짜리 매장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들어가면은 신발을 사실 수가 있고요. 사고 예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자기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 아 뒷문으로 가면 팔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십만 원 신발에서 수천만 원까지 신발이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 뉴욕으로 계셨을 때 보셨어요? 아 어, 저는 201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 있었 예. 아 2015년이네. 차후에 아. 제가 가면 꼭 방문 한번 해보려고 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면 이제 예. 사고 예. 뒤에 가면 팔. 예. 저 운동화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다 무슨 뭐 나이키나 어떤 그 아디다스나 이런 어떤 그 브랜드의 운동화 의주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아이돌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유행입니다. 근데 이런 유행의 어떤 그 부분을 빼서 사업화를 했다는 이 아이디어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왜 이거를 했냐면은 요 다음 업체가 정말 재밌는 업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스탁X라는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는 신발을 가지고 아예 주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이 네. 운동화 모델이 되고요. 예를 들면 네.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수는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네. 나이키가 있고 뭐 아디다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그 아디다스의 그 350 지브라라는 그 저기 그 그렇죠. 부스트 모델이 있는데요.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이게 하루에도 30불에서 40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 자체가? 예. 예.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약에 공급이 많았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공급,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치를 이용을 해서 주식시장을 만들었다는 그 아이디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이야,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예. 신발이 주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업들 소름 끼치겠네. 여기 예. 주식시장 거래가 자기 브랜드 이미지에 있게요. 예.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한가래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래퍼 에미넴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배우 마크 월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6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 아 멋있네요. 예, 예. 스타트업이 예. 발전되가는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이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한국의 실정보다는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로도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어떤 사업화가 완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시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저 박병훈 기자님이 제안하는 이유가 있죠, 다. 예. 그래서 네, 청소년들 보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예. 도전하라 이런 뜻이. 지금은 집에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네. 웃으면서 농담했던 게 사업화가 되고 그 사업이 상당히 큰 케이스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잡스도 그런 게임 몰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예, 있지만 예, 그렇죠. 지금 저 박병훈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그 동기부여가 예. 예, 거기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한 열망이 남들보다는
몇천 배, 몇억 배가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디자인을 갖고서 어디다 갖다 놔도, 그러니까 만화영화 했을 때도 품질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에 들어가서 제품을 했을 때도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판 거지 기술을 판 건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한국이 기술은 지금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큰 스케치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 많은 자본이나 네. 아니면 어떤 그 큰 어떤 그 후원이 없어도 네. 지금은 세상의 아이디어 하나로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 그 제가 밑에 사이트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상당히 재밌게 이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리세일, 아, 나는 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동기부여라는 예, 말씀인데 네. 함축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예. 맞춰서. 예. 저도 이제 운동화를 하기 전에 이제 지나다녀 보면은 운동화를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화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 이제 걸어가시는 분들의 신발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신발이 예. 보이죠. 네. 관심을 여러 군데 많이 두시면요. 그만큼 보이는 게 많아지실 겁니다. 그 많아지는 것을 합치고 버리고 융화를 해서 하이브리드적인 생각을 갖고서 좀 더 고민을 하시면 그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실 거고요. 그거를 네. 사업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의 방향이 그 구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